안녕하세요. 지성과 영성이 가득한 곳 CBS 아카데미 숲 교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는 시간 배덕만 교수의 세계 교회사 여행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쉽고 재미있게 교회 역사 설명해 주실 배덕만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함께 공부할 수강생 두 분 박지현 씨, 이현영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난 시간에는 우리 종교개혁의 흑역사에 네. 대해서 좀 가슴 아픈 이야기들 네. 나눠봤는데 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얼마나 우리는 그걸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네, 지난주가 전쟁으로 교회가 세상에서 좋지 못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그 일단 반작용으로 반기독교 정서가 이제 출현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럼 세상이 그냥 그 또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신비하게 그 한쪽에서는 그런 경향이 흘러갈 때 성령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머리로 세상을 다 재구성하려고 하던 시대에 성령께서 그 지성인들의 가슴에 오세요. 그래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 계몽주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제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네. 성령운동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두가 이성으로 갈 것 같은 그 시대에 이제 성령의 빛이 또 세상을 다르게 끌고 나가는 일들이 이제 영국과 미국에서 벌어지는데 그 이야기를 두 주에 걸쳐서 오늘 먼저 그 미국의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너무 반갑네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네. 그런 성령 네. 체험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네. 네. 너무 기대가 돼요. 하나님 직접 개입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일을 하신다니까 네. 더 통쾌한 역사함이 있을 것 같은 어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그동안은 계속 그 교리 해석을 가지고 우리가 씨름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 이성을 가지고 종교를 대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또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네. 얘기가 오늘 나오겠군요. 자, 그럼 배덕만 교수와 함께하는 세계 교회사 여행 14번째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종교개혁의 암울했던 그 전쟁의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종교가 지배하던 교회와 국가가 일치가 됐던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됐던 그런 중세의 체제에 대해서 이제 극심한 그 회의를 느끼게 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 16세기에서 17세기 넘어가면서 소위 말하는 과학혁명의 시대, 산업혁명의 시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우주에 대한 신비들이 이제 천체 물리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지게 되죠. 아, 우주가 그냥 하나님이 손을 만지는 세상이 아니라 이 자연법이라고 하는 네.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네. 하는 것에 의해서 기계처럼 돌아가는 거구나.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물리학자들에서 발견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사람에게 오게 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다. 그 우주와 인간 사회는 같은 것이다. 그래서 저 하늘에는 나중에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주에는 만유인력의 법칙이 작용한다면 인간 사회 안에는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마치 별들이 부닥치지 않고 돌아가는 것처럼 이 세상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도덕법칙을 따라야 된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성이 네.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간 안에 감성, 의지 중과 이성 중에서 이성이 제일 중요한 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감정이나 의지는 이성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계몽주의가 시작이 되는데 그 계몽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제가 지난주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불을 켠다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그 전에는 깜깜했다는 뜻이잖아요. 왜 깜깜했을까? 종교 때문에 깜깜했다는 거예요. 그게 막 죽이고 막 뭐 마녀 사냥하고 불태워 이런 것들이 흑역사인데 아까 흑역사를 했잖아요. 그 암흑, 이 다크에이지라고 보게 된 거죠. 그 다크에이지라는 말, 암흑의 시대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계몽의 시대, 빛의 시대에 보니까 그 시대가 어둠의 시대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시대가 오게 되면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점점 옛날 사람들이 믿고 사람들이 발전하지 않았던 시대의 유물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새 시대의 사람들은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 이성적인 사람, 그 이성적인 사람들은 그 이성은 결국은 삶을 세상을 그렇게 합리로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고 우리 관계는 보다 이렇게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을 이제 그 시대의 정신이 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과학으로, 그 다음에 철학으로, 그러니까 신학도 교회도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성경을 합리적으로, 기독교 교리를 이성적으로 설명하는 운동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네. 이거를 이신론이라고 말해요. 이신론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처럼 우주 만물이 그냥 뿅 하고 생겼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신비한 손에 의해서 막 신비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연의 법칙대로 돌아가는 것이고, 또 성경도 그렇게 읽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는 우주의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을 깨뜨리고 벌어지는 현상, 우리 그걸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아니 20층에서 떨어지면 죽어야죠. 근데 안 죽는 거예요. 암이 걸렸으면 죽어야죠. 근데 안 죽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잖아요. 기적을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자연의 법칙을 어기신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 그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요. 이거는 법칙에 안 맞는 거죠. 네. 거짓말이죠. 이런 걸 제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나중에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이제 미국과 영국이 아주 유행하게 되고, 성경 안에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을 지워버리게 되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이제 신학 안에 돌게 되고 모든 것들이 이성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가 되는데, 바로 흥미롭게 그 시대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그 고등교육을 받았던 지성인들 안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은 전부 다 거짓이거나 무지몽매한 거라고 취급했는데, 성령이 오시는 걸 어떻게 이성으로 설명이 돼요? 이 신비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런 것은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내가 공부를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신 경험이 있으니까 이 경험을 어떻게 설명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부흥운동이라는 게 세워지는데, 이 부흥운동이 영국과 미국에서 벌어져요. 근데 그 당시는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두 나라가 서로 같은 나라라고 볼 수 있고요. 그곳에서 벌어진 이 부흥운동이라는 게 교회사에서는 그 전까지 거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교회 모습, 신앙생활을 만들어내게 되죠. 오늘은 제가 그 미국의 이야기를 할 것인데, 그 이야기를 거꾸로 쭉 이렇게 시간을 거슬러다 보니까 청교도라고 하는 것과 만나요. 청교도와 이 부흥운동이 미국에서 만나고 거기에서 부흥운동이 터져나는데, 먼저 그럼 제가 이제 청교도 얘기를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미국으로, 영국에서 시작된 청교도가 미국으로 갔는지, 그게 어떻게 대각성 운동, 부흥운동으로 갔는지를 오늘 같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청교도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설명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넘어갔는데, 영국에서 종교개혁이 벌어졌을 때 그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국 성공회는 종교개혁에 대한 신학적 고민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그 임금이 결혼하고 싶었는데 카톨릭 법에 의해서 결혼을 못하게 되자 장가를 가고 싶어서 이제 교회를 나오는 거죠. 교회를 옮긴 겁니다. 이쪽 목사님이 결혼 허락 안 해주니까 저쪽 교회로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이렇게 뛰어는 났어요. 근데 이게 카톨릭 교회가 싫어서 나온 게 아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카톨릭이라는 종교 자체에서는 반감이 없었어요. 그걸 그대로 갖고 오게 되고,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으니까 신앙 내용 면에서는 이제 그 칼빈의 영향을 받아들여서 이 중도 노선을 취하게 되죠. 그래서 그게 이제 영국 국교회, 지금 성공회라고 불리는데, 이 성공회의 제일 중요한 거는 비아 메디아, 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개신교와 카톨릭의 중도라고 말하는 거죠. 이 헨리 8세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그 죽고 나서 그의 어린 아들이 에드워드 6세가 돼요. 근데 이 에드워드 6세 때 어리니까 이분을 이제 그 대리청정 뒤에 있는 분이 이렇게 섭정을 해서 정치를 하는데, 그 사람이 서머셋 공이라는 분인데, 이 사람이 아주 열성적인 종교개혁자였어요. 영국교회가 카톨릭에서 점점 개신교로 에드워드 6세 때 가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얼마 못 살고 금방 죽어요. 어린 나이에. 그러자 그 처음에 헨리 8세의 첫 번째 부인이었다가 소박을 맞았던 사람이 아라곤의 캐서린이라는 사람인데, 합스부르크가 출신의 여자였어요. 그 사람이 딸을 하나 낳고 이제 이혼을 했는데, 그 딸이 메리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제 자기 동생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돼요. 그래서 헨리 8세, 에드워드 6세, 그다음에 메리. 근데 메리가 임금이 되자 자기 어머니가 부당하게 아빠한테 소박을 맞고 쫓겨났잖아요. 그 원한을 갚아요. 그 집안이 합스부르크가 집안이에요. 거기는 뼛속까지 카톨릭이에요. 이 사람이 영국 교회를 다시 카톨릭으로 바꾸고
그때 엄마를 반대했던 사람들을 잡아서 3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화형에 처해 죽입니다. 그러자 그때 그 영국 교회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극적으로 대부분은 죽고 소수의 사람들이 운 좋게 탈출을 해서 어디를 가냐? 그 당시에 유럽의 종교개혁의 중심이었던 제네바로 갑니다. 거기에 칼빈이 계셨고 칼빈 밑에서 망명 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 당시에 제네바는 종교개혁이 거의 유일하게 네. 예, 국가와 교회가 합의를 해서 모두 완성된 형태의 모범을 갖고 있었잖아요. 이거를 본 거죠. 그래서 자기 사람들이 아 나도 돌아가면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어야지 했는데 메리가 5년인가 밖에 못하고 또 이제 병이 걸려 죽습니다. 네. 그리고 이 헨리 8세가 이혼하고 결혼하고 싶었던 여자 그 사람이 앤 볼린인데 그 여자랑 결혼했던 유일한 낙이 아들을 낳기 위함이었는데 그 앤 볼린이 딸을 낳아요. 어허. 그래서 이 헨리 8세가 열받아서 앤 볼린을 간통 혐의로 몰아서 죽여버려요. 아이고. 그리고 나서 3번인가 더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앤 볼린이 하나 낳고 죽임을 당했던 딸이 나중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됩니다. 근데 엘리자베스가 여왕이 되자 아, 그 망명했던 제네바에 있었던 그 영국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그때 아 이제 엘리자베스 밑에서 영국 사회를 제네바 사회처럼 바꿔야지 하고 이제 꿈을 꾸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니까 영국 성공이라는 게 카톨릭을 그대로 갖고 오고 거기다 개신교를 조금 이렇게 끼워 맞추기 식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카톨릭의 잔재가 개신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영국 성공회 안에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천주교의 잔재를 청소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게 되죠. 신부님들의 옷도 영국 사제의 영국 성공회 신부님의 옷이 천주교 신분들의 옷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것부터 이제 문제를 삼아서 왜 그런 옷 입냐? 옷 벗어라. 막 이런 싸움들을 하게 되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니들은 뭐 얼마나 깨끗하길래 이렇게 청소하라고 막 그러느냐? 그래서 되게 깨끗한 척하네. 이러면서 이제 갖다 붙인 이제 그 경멸처럼 부른 이름이 퓨리턴이란 말이에요. 퓨리턴 말이 퓨리파이라고 한 동사가 정결케 하다, 청소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거기서 청소하는 자들 이런 뜻이잖아요. 그거는 그들의 청소와 깨끗해서가 아니라 하도 교회를 청소하자고 그러니까 더럽게 청소하는 걸 좋아하네. 이렇게 갖다 붙인 경멸적인 이름이에요. 그게 이제 나중에 그들의 이름이 되죠. 그래서 청교도가 된 거죠. 근데 이분들은 흥미롭게 영국 교회가 영국 왕실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옥스퍼드 대학 출신들이고 이 청교도들은 주로 캠브리지 대학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영국의 하원을 지배하게 되고 상공업자들과 연계가 되면서 영국 왕실과 이제 갈등을 하게 되는데 결국 영국 왕실과 하원이 싸움을 계속하게 된 것 이게 결국은 영국의 의회 민주주의 제도가 발전하게 되는 기원이 되고 결국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영국의 법을 바꿔서 그게 청교도 그러니까 칼빈 했던 거잖아요. 스위스에서 시의회와 연결돼서 영국의 그 제네바의 종교를 바꿨던 것처럼 영국도 그러기를 바래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영국이 내전에 들어가게 되고 왕실과 의회가 엎치락 뒤치락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나중에는 이 청교도들 중에 더 이상 내가 볼 때는 이 영국 사회가 개혁이 될 가능성이 없다. 왜냐하면 왕들은 계속해서 성공회를 밀고 또 어떤 왕은 심지어 카톨릭으로 돌려가려고 하게 되니까 자기들이 꿈꾸는 이 사회가 영국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러면 영국 교회를 바꿀 수 없다면 우리가 나가는 수밖에 없다. 이 사람들을 이제 분리파 청교도들이라고 그래요. 분리파. 또 분리.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국이 불가능하니까 처음에 네덜란드로 갑니다. 네덜란드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던 나라라 또 거기는 이제 그 청교 그 뭐죠? 칼빈파가 득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가요.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애들이 문제야. 그 네덜란드 너무나 종교 자유가 그 열려져 있어가지고요. 애들이 나쁜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몇 년 살다가 이건 안 되겠다. 자식 교육 때문에 이건 다 망친다. 그래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요.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그 몇 년 전에 그 다 1607년에 영국이 드디어 이 남미국의 그 북주에서 버지니아주를 개척을 해서 식민지를 처음 만들게 되면서 버지니아 이민자들을 모집하게 되는데 아 영국이 어렵고 네덜란드가 안 되면 아무도 없는 무주공산에 우리가 칼빈 같은 나라를 세우자.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때 그 배를 타고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떠난 그 항구가 플리머스 항구였어요. 그들이 원래 그래서 버지니아로 갔는데
배가 폭풍우가 막 쳐가지고 배가 버지니아 못 닿고 위로 막 밀려가지고 전혀 예상하지 않던 곳에 딱 내려요. 그리고 이 동네가 처음 간 동네잖아요. 네.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떠나온 항구 이름을 갖다가 거기다 붙여요. 아. 그래서 플리머스에서 떠나서 플리머스에 도착하는 네, 이렇게 되고 그게 이제 플리머스 개척지가 되고 거기에 이 비분리파들이 와서 식민지를 새로 개척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청교도들이고 신앙을 위해서 고국을 버린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미국 이민 가는 것과 다릅니다. 그 당시 유럽에서는 영국이 최고였고 가장 문명이 발전했고 이 남미는 인디안들과 곰이 살던 동네예요. 거기 아무것도 없는 정말 그 황무지죠. 그래서 그 나중에 미국의 그 청교도들의 시대를 표현하는 말이 이 광야의 심부름이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황무지 땅에 하나님의 예, 서신을 들고 간 사람들로 그들을 표현하게 되죠. 거기에 가서 식민지를 개척하고 이들이 거기다가 제네바의 칼빈이 세웠던 그 나라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세우느냐. 처음에 칼빈의 제네바는 교회와 교회 바깥의 시의회가 다시 말하면 우리 일반 생활이 성경의 기초에 세워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세울까? 이렇게 세웁니다. 교회에서 태어나면 유아 세례를 주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고 나면 이제 유럽은 유아 세례로 그냥 끝났어요. 그런데 칼빈은 이거 갖고는 안 돼. 이 청교도들은 아버지가 아빠 엄마가 예수를 믿는 곳에 세워놨기 때문에 그냥 기독교인이 되거나 교인이 되면 안 된다. 그거 갖고는 부족하다.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고 국가를 끌고 나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유아 세례를 받아야 되고 두 번째 일정한 나이 전에 반드시 중생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중생의 체험 했는지 어떻게 하느냐. 지가 주장한다고 그냥 다 받아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전 교인들 앞에서 내가 언제 중생했다는 간증을 합니다. 간증. 그러면 성도들이 딱 듣고 저게 네. 진짜인지 짝퉁인지를 투표를 통해 예, 내가 볼 때 저거 진짜다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수가 저건 정말 주님 만난 것 같다라고 네. 인정이 되면 그 사람에게 교회 정회원을 줘요. 아, 정회원이 돼야 드디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교회의 선거권 혹은 피선거권을 주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냥 기독교 가정에서만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그 체험이 있어야 진짜 기독교인이다 라는 거고 그런 기독교인이 교회를 운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그렇게 그렇겠죠. 거예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럼 이제 정회원을 자격을 주는데 이 정회원들만 정치권을 참정권을 주자라는 거예요. 아하. 그 사람들만이 시의회에 출마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뽑을 수 있는 네. 권한을 주자. 그래서 성경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교회도 지배하고 세상도 다스리도록 만들자. 문제는 그리고 나서 30년 정도 지나니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처음에 여기 온 사람은 이거를 위해서 고향까지 버린 사람이에요. 네. 문명과 재산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그 아버지의 이 열혈한 신앙이 유전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애들은 그냥 목사님 장로님 집에 태어난 거야. 네. 그렇지만 그런 결단을 하고 지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네. 좀 지나고 나면 이런 이민자들의 숫자가 줄어들어요. 영국이 이제 정리가 되니까 시민을 뭐하러 거기 가겠어요. 그 다음에 다른 이민자들이 많이 왔는데 그 사람들은 청교도들이 아니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좀 지나고 나니까 무슨 문제가 벌어지느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는 그 교회가 다 이렇게 예수님 믿고 중생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고 그들이 성찬식에 참여해요. 그런데 3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이 거듭난 신자의 숫자가 점점 줄어요. 아버지 좋은 집에 태어났는데 네. 중생의 체험이 없이 결혼해요. 그러면 그 애를 낳는데 그럼 이 애는 유아세를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이런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이러면서 교회 안에 정말 1세대 청교도 같은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또 하나 문제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전에는 땅은 많고 사람이 적으니까 그러면 아이를 일찍 결혼시킬 수 있죠. 왜? 그 결혼하면서 땅대기 이렇게 떼어주면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독립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인구는 많아지고 땅이 줄어들어요. 무슨 문제가 되냐면 떼어줄 땅이 없게 되죠. 그러면 이 아이가 결혼해야 되는데 예, 그 당시 농촌사회고 그러면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니까 자꾸 무슨 문제가 되느냐 결혼 연령이 늦어져요.
그렇다고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땅이 없다고 제2차 성징기가 늦게 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물레방앗간 뒤에서 만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뵈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게 되죠. 도덕적으로 어려워지게 되죠. 그러니까 청교 제1세체 청교도들은 조국을 버리고 미국 땅에다가 칼빈의 제네바 국가를 세우고 싶었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교인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거기에 거듭난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2세대, 3세대 애들은 말 안 듣고 그다음에 교회 안 오고 자꾸 물레방앗간 뒤로 가고 이런 일이 많아지면서 목사님들이 아, 이 나라가 정말 언덕 위에 시온산성과 같은 교회예요. 네. 만인이 우러보는 제사장 국가가 될 줄 알았는데 30년도 못 가서 이게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드는 거죠. 바로 이 시대에 흥미로워요. 동시다발적으로 미국의 여러 곳의 식민지가 이제 막 처음에 영국이 왔지만 그는 프랑스도 오고 뭐 스코틀랜드도 오고 네덜란드도 옵니다. 땅이 넓으니까 다 다른 동네에 네. 막 자기의 동네를 막 개척해요. 근데 제일 먼저 1620년대에 좀 지나고 나면 이 뉴저지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는 그 화라는 다시 말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민을 와서 살던 곳이에요. 근데 거기가 되게 황무지고 농사를 짓고 거친 곳인데 거기에 테오도루스 프렐링 후이젠 이름 되게 어려워요. 뭘 테오도루스 프렐링 후이젠 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 제가 찾아봤더니 사진은 없고 이게 이제 영국에서 온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청교대 타고 온 배고요. 이게 그 프렐링 후이젠 목사님의 사진은 없고 돌아가신 묘비만 여기 있는데 이분이 와 봤더니 이 교회가 더 뭐 교회 나오긴 나오는데 다 죽어 있어요. 사람들 다 지쳐 있고 사는 게 고달프니까 그냥 조상 대대로 다니는 종교니까 나오긴 나오는데 뭐 생명력도 없고 삶은 엉망이고 술 엄청 먹고 마누라는 많이 들고 패고 이건 아무것도 이거 왜 봤더니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만남도 없고 신앙의 체험도 없으니까 전통과 문화가 있지 정말 하나님이 없는 기독교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경건주의라고 하는 그 운동 영향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건 나중에 또 제가 설명할 기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하여튼 중생이라고 하는 복음을 거듭나야 된다.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을 체험해야지 머릿속에만 있으면 안 된다. 거듭나야 돼. 이런 중생의 설교를 막 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수준을 끌어올리니까 목사님을 이제 쫓아내려고 하다가 이제 싸움이 벌어졌는데 결국 누가 이기느냐. 예, 성령이 이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네. 예, 뒤집어지기 시작을 하게 돼요. 와.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넘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시골 교회 안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됩니다. 그러고 있을 때 자기 동네에 길버트 테넌트라고 하는 친구가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기에 이제 목회를 하러 와요. 이 사람은 장로교회냐. 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그 아버지가 스코틀랜드에서 와가지고 학교를 하나 세워요. 근데 그 당시에 장로교회는 반드시 그 스코틀랜드로 가서 대학을 졸업해야만 목사 안수를 줘요. 근데 그 당시에 대서양을 배타 걷는 건요. 가면 가긴 가는데 돌아올 생각이 어려워요. 언제 물에 빠져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너무 어렵다. 그래서 여기다 교회 다시 신학교를 세우자. 근데 다 반대하는 거죠. 우리의 자존심이 좋은 학력인데 여기 학교가 없지 않느냐. 이럴 때 이 친구의 아버지가 학교를 그냥 세워버립니다. 근데 학교를 가 돈이 없으니까 통나무로 그냥 만들어가지고 이게 대학이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대학이냐 이게 야학이지? 막 이럴 때 그 아버지가 윌리엄이었는데 그 아무 학생이 안 오니까 자기 아들들을 강제로 입학시켜가지고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하고 거기서 이제 목사 안수를 줍니다. 그 통나무 대학이요 지금 미국의 명문인 프린스턴 대학교의 기원이 됩니다. 그 거기에 이제 이 사람은 예일대학교도 졸업을 했는데 거기 또 돌아다녀가지고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길버트가 그 프렐링 후이젠 목사 교회 근처로 와서 목회를 하는데 병이 들어가지고 다 죽게 됩니다. 아프니까 의욕도 없고 다 무너지는데 그때 프렐링 후이젠 목사를 만나요. 근데 이분은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지금 막 대각성을 일으키고 있던 네. 시대라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그 프렐링 후이젠의 영향을 받으면서 신앙이 회복이 되고 건강이 회복이 되자 이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 왜 미국 교회가 이렇게 가보니까 다 장로교가 다 죽어있는 거예요. 다 공부를 많이 한 목사들이 가리키는데 교회가 다 죽어있어요. 영적으로. 그럼 왜 죽었냐 봤더니 지도 공부할 만큼 했는데 죽어있었거든요. 근데 왜 프렐링 후이젠 교회는 부흥할까 봤더니
아,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게 핵심이고 내가 거듭난 체험이 있어야 네. 되는데 이 장로교는 그런 걸 안 가르쳤던 거죠. 그러니까 신학만 열심히 가르쳤지 네.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아주 위험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 회심하지 않은 목회의 위험성 이란 제목의 설교를 해요. 다시 말하면 왜 미국 교회가 죽었느냐? 목사가 거듭나지 않고 목사가 됐기 때문이다. 체험 없이 학문으로 신학을 배워서 했기 때문이다. 당연히 목사들이 난리가 났겠죠. 그럼 너만 나는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 사람이 또 그쪽 그 뉴저지에서 프레드 프리젠과 부흥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같은 시기에 예, 그 좀 더 위로 올라오면 이제 커네티컷 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아까 말한 미국의 처음 청교들이 왔던 동네 바로 밑에 동네예요. 지금 예일대학교가 있는 동네가 커네티컷인데 거기에 그쪽 동네에서 노샘턴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슷하게 생겼죠? 야, 유명하신 분인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가 자기 할아버지네 교회에 부목으로 갔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그 교회에 얼떨결에 담임 목사가 됩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서 18세기에 가장 똑똑한 목사였습니다. 예.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머리가 그냥 컴퓨터입니다. 4살 때부터 라틴어를 공부해가지고 8살 때 뭐 시를 쓰고 막 이런 사람인데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청교도들의 신앙이 떨어지는 애들이 신앙 교회를 나오지 않고 물러가고 바깥 뒤에서만 모이는 이런 거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리기 시작을 하게 되죠. 이 사람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한 설교가 되게 많은데 그중에 제일 유명한 게 진노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란 제목의 설교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싫어하는 피조물들 가운데 제일 싫어하는 게 거미다. 근데 거미 궁뎅이에서 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그 너무 싫어하는 거미의 그 끝에 있는 그 거미줄을 하나님 이렇게 잡고 있는 거죠. 너무 보기 싫어요. 그래서 막 던져버리거나 이렇게 짓눌러버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거미의 밑에는 포항제철의 용광로보다 더 큰 지옥의 불이 타오르고 있다. 그 위에 지금 댕글댕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제일 연약한 줄 끝에 달려있는 이거를 불 위에 들고 있다. 이게 지금 죄인의 상태라는 거죠. 니들 회개할래 안 할래? 이런 내용의 설교를 표현을 달리해서 2시간 동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가 같냐면요. 유리창을 이렇게 쇠똥이로 찌익 긋는 이 설교를 2시간 그러니까. 동안 하는 거죠. 너무 듣기 나중에 거는... 사람들 듣다가 네. 이 조난 에드워즈는 생각해보세요. 소리 지를 사람 같지 않 생겼잖아요. 네. 성경책을 딱 들고 2시간 동안 그냥 아무 톤 없이 읽습니다. 더 무서워. 거기에 예, 30분이 지나자 여인들이 비명을 지르고 뛰쳐나가고 막 쓰러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회개가 터져나기 시작하죠. 이런 일들이 천지사방에서 프레링 후이젠이, 길버트가, 그 다음에 조나단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게 됩니다. 이때 나중에 이 여기에 또 한 명의 사람이 영국에서 날아 들어오게 됩니다. 조지 위필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다음 주에 말할 그 존 웨슬리의 제자이면서 친구인 영국의 성공의 목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미국의 그 조지아주에 새로운 그 조지아주라고 하는 남부의 그 영국 식민지가 개척이 되는데 그 조지아주에서 이제 그 고아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영국 선교회가 파송하게 되죠. 미국에 영국에서 온 그 이민자들의 목회를 하러 왔는데 이 사람이 특별히 거기서 그 고아원 사업을 하게 됩니다. 고아원 사업을 하려게 되니까 돈이 필요해서 그 펀드를 모으기 위해서 순회 예, 설교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아까 말했던 길버트 아버지 윌리엄 테넌트를 만나게 돼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는데 이분이 딱 보니까 이게 조지 위필드가 이게 인물이에요. 오. 이 사람을 그 조지아는 시골이고 그 당시 미국의 중심이었던 이 보스턴 그 다음에 커네티컷 지역으로 이제 소개를 해서 이 사람이 미국 전역을 7번을 돌면서 순회 이제 그 전도 집회를 하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은 교회 역사에서 정말 손 안에 들어가는 제 생각에는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가장 탁월한 설교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설교를 얼마나 잘했냐면 미국의 그 예일대학교 교수 중에 해리 스타우치라는 이제 제 스승이었는데 그분이 쓴 필드 전기가 있는데 그 전기 제목이 디바인 드라마티스트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이 내린 연기자란 뜻이죠.
이 사람 원래 그 연극 배우가 되고 싶었던 그 여관집 자식이었는데 집이 가난해요. 근데 이제 똑똑해가지고 옥스퍼드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돈이 없으니까 근로 장학생으로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존 웨슬리를 만나게 되고 존 웨슬리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학교에 기독교 동아리를 하나 만들어요. 그게 홀리 클럽이라는 건데 거기 멤버가 되죠. 근데 이 친구가 너무 설교를 잘하는데 설교를 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밖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막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한번 모인 자리에서 막 5,000명, 6,000명, 7,000명이 모여서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나중에 이 사람이 존 웨슬리를 끌고 밖으로 나가서 아, 사람들이 교회 안 온다고 왜 기다리만 합니까? 시장에 나가서 복음 전합시다. 그래서 막 네네. 노상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영국의 부흥운동의 시초가 되죠. 이 사람이 미국에 왔는데 설교를 어느 정도로 잘하냐면 일단은 목소리가요. 아, 한번 설명하면 한 6만 명이 예, 그냥 마이크 없이 목소리를 들었대요. 발성이 좋군요. 뭐 엄청나죠. 나중에 설교하다 강당에서 쓰러져 돌아가십니다. 아 정말요? 예. 그리고 설교를 너무 잘해가지고 이분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말만 해도 다 울었대요. 진짜.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떤 사람이 쓴 말에 의하면 그 특별히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그 피뢰침 만든 여기 유명한 사람인데 교회를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반기독교적인 그 글을 많이 쓰던 사람인데. 어느 날 조지 유필드가 동네 와서 부흥회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취재를 갑니다. 그러면서 그 듣기에 이 사람이 설교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 마지막에 꼭 헌금 얘기를 하는데 내가 오늘 내가 한 푼이라도 내가 내면 내가 누구 자식이다 이러고 이제 다짐을 하고 가죠. 근데 나중에 그 프랭클린이 쓴 글에 의하면 위필드가 설교를 시작한 지 5분이 지났을 때 갑자기 눈 코끝이 찡해지면서 눈물이 핑 돌았다. 내가 여태까지 설교를 듣고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건 처음이기 때문에 내가 동전 한 입 주겠다. 다시 5분이 지납니다.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그래 내가 은화를 내가 주고 가겠다. 근데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나는 그날 내 주머니가 다 털렸다. 이게 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동네 사람들 여러 얘기하면서 너는 아무튼 가면 돈을 다 털리니까 상책은 그 위필드 집회 갈 때 절대 돈을 안 가져가는 게 상책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돈을 안 가져갑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갔다 와서 일기에 다시 씁니다. 나는 위필드의 설교를 듣는 내내 옆 사람한테 돈을 끌고 다녔다. 뭐 이런 얘기. 그 정도 설교를 잘해요. 근데 이 분이 이 똑같이 부흥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중생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교단이 다르다고 강제성이 안 세우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분노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설교를 이런 설교를 합니다. 연극을 하는데 아브라함과 자기가 이렇게 대화하는 식으로 막 1인 2역을 막 하죠. 아브라함이요. 거기에는 누가 갑니까? 천주교인입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성공의 신자가 갑니까? 아니다. 그럼 장로교인입니까? 뭐 아니다. 막 뭐. 그럼 도대체 거기는 누가 간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되지. 거기에 장로교인, 침례교 이래서 서로 싸움하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반기를 들죠. 결국 위필드를 통해서 각 지역의 소규모로 있었던 이 부흥운동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 전체가 이런 성령운동의 그 불길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 전까지 우리가 그 청교도 사회였는데 청교도 사회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교구라는 거예요. 그건 지역을 이렇게 바둑판처럼 나눠서 그 교구에는 그 교구 교회가 있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교회만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세계에서 목사들한테 제일 좋은 제도예요. 왜? 예, 그다음에 그 사람들은 종교세를 다 의무적으로 내서 그 돈을 모아서 교회에다가 이렇게 지원금을 보내는 거죠. 네. 목사가 목회를 못해도 설교를 못해도 우리 교인이 딴 교회 갈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되게 그러니까 이게 목사한테 좋은데 지나가면 목회자들을 나태하게 만들죠. 그 교회 미국의 신앙이 다운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근데 위필드가 이 판을 깨버리죠. 남의 교회에 막 돌아다니죠. 그러니까 처음에 막 문을 닫으니까 또 그것도 닫았다고 또 삐져가지고 누가 갑니까 막 이런 설교하고 결국 이렇게 되면서 나중에는 누가 생기냐면 이 위필드의 설교를 따라다니는 예, 제자.
팬클럽이 형성이 돼요. 팬클럽. 네, 오덕이라고 요즘에 말하는. 오덕. 그래서 이 웹필드가 가는 곳마다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몰려다니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교구 제도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목회자들이 아까 말씀 처음에 드렸지만은 글을 읽는 그 이 청교도들은 굉장히 아까 캠브리지 대학을 나오는 학자들 중심의 교회였어요. 내가 쓴 글이 그 다음에는 책으로 출판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네. 글들이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도 예일대학을 나왔고 나중에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이 된 사람인데 목사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 네, 서재에 계세요. 이렇게 들었고 하루에 13시간씩 공부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대학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은 예, 소외되잖아요. 그런데 위필드가 그걸 던져버립니다. 원고를 던져버리고 아까 조나단에서 이렇게 2시간 읽었대잖아요. 이 사람은 즉흥으로 원고 없이 설교를 하기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원고 없이 설교를 하게 되면 귀만 있으면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여전히 엘리트 중심의 교회였다면 부흥 강사들이 나타나면서 드디어 할머니 할아버지도 글자를 못 읽는 사람도 목사님 말씀의 은혜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현장에 개인들이 참여하게 됐고 거기에서 말씀을 듣는데 거기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머리가 좋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현존을 몸으로 체험하게 되니까 이제는 처음에 신부들이 그 다음에 엘리트 목사들이 지배하던 교회에 드디어 일반 무식한 성도들도 교회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적 민주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뭐 우리 할머니도 글을 모르시는데 부흥회 가서 은혜 받고 네. 예,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는 네, 거잖아요.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종교가 드디어 머리로 중심으로 한 문자 중심의 종교에서 가슴의 종교로 바꾸게 되고 이 종교가 그 이후에 미국 기독교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전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사역자가 출연하게 되죠. 전에는 신부, 뭐 사제, 목회자였다면 드디어 리바이벌리스트, 부흥 강사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역자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분들은 자기네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전국을 다니면서 필요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2박 3일, 일주일 동안에 사람들의 거듭남을 목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종교가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미국의 교회가 유럽과는 달리 사제 중심이 아니라 일반 성도 중심에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채워줘야 되는데 그들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적인 고민뿐만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좀 이게 좀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에 대한 열망이 미국의 대중들에게 있었는데 그 대중들의 요구를 채워주는 또 그들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소통의 방법이 부흥회라고 하는 세팅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죠. 네, 이것이 나중에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들어와서 평양 대부흥회 그다음에 여러 부흥 강사들이 생겨나게 된 것은 바로 그 미국 교회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는 이 운동이 되면서 그 전까지 미국은 여러 나라가 그냥 이민 와가지고 각 동네에 떨어져 살고 있었어요. 미국에 살았지만 우리가 한 나라라고 한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언어도 다르고 떠나온 나라도 다 다른 사람들이 이 부흥운동을 통해서 성령의 불길 안에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아 우리가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이 북미라고 하는 대륙에서 새로 생겨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라고 하는 아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구나 우리가 떠나온 나라보다 이 나라 만들 나라가 더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때부터 20년이 지나고 나면 미국이 독립운동을 벌입니다. 어떻게 이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영국과 싸워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 수 있었을까? 그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운동이었다라고 이제 미국의 역사학자들이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평신도들 가슴, 성령, 체험 이런 걸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기독교가 미국에서 가장 이성을 중시 여기는 그 시대에 그거의 반작용으로 벌어졌죠. 재미있는 것은 이게 대중들이 가지만 이 운동을 시작했던 사람들은 예일대학교 교수였던 조나단 에드워즈,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였던 존 웨슬리라고 하는 당대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치니까 이성주의자였던 그들 안에 성령과 같이 만나게 되니까 새로운 역사가 벌어지더라는 거죠.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오늘 이렇게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오늘 교수님의 연기가 가장 인상깊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아 저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뭐 순서대로 철저하게 개입하셔서 이끌어 가신 어떤 종교 개혁의 마지막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요. 먼저는 이제 우리의 어떤 지성으로, 이성으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또 점검하게 하시고 그 다음 이제 너희가 이제 나를 만날 수 있는 인격적인 어떤 성령 체험으로 이렇게 또 끌고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어떤 순서가 좀 느껴진다고 할까요? 네. 네. 그렇군요. 아, 저는 휘필드라는 네. 분의 설교를 정말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목사님께서 그래도 그 연기를 좀 해주시면서 좀 일부라도 약간 좀 본 것 같아서 되게 네. 좋았어요. 네. 네. 조지 휘필드에 대한 최근의 네. 전기가 이렇게 두꺼운 책이 한번 나왔는데 아마 시중에 네.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제목도 안 알려. 조지 휘필드. 그냥 조지 휘필드 네, 이름이 제목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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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이. 네. 미국에서 일어난 그 대각성 운동, 대부흥 운동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은 영국 얘기 네. 또 해주신다고 네. 했으니까 다음 시간도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